원목 교수님은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앞서서 그런 4.15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시고 목소리를 좀 높이시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정교몰한 조직이 4.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던 것도 아마 최원목 교수님과 또 주변 분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저 재검표가 3차례까지 끝났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최원목 교수님은 4.15 총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? 그 총선 자체도 이제 통계적인 비이상성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이건 정말 심각하다. 그래서 정말 전면 검증을 하라. 그렇게 권위적인 의견이 이미 제시가 됐는데도 뭐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끌면서 그 검증 과정을 지연시키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만만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상당히 투명하게 해서 뭐 납득할 만한 이제 뭐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. 뭐 완전히 오픈시켜서 뭐 그게 조금 과장되게 보도되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투명성을 유지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심지어는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은 자기들이 찍어서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없다. 왜냐하면은 삭제해버렸다든지 뭐 그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거기에 참관한 분들의 어떤 눈으로만 그 상황을 이렇게 참관하도록 하면서 그 최종 결과도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? 발표를. 그리고 뭐그 바람에 이제 거기 참관한 분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게 뭐 그거에 대한 뭐 대응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든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면서 뭐 자료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그건 하나의 뭐 소수자가 뭐 이렇게 음모론적인 연장의 어떤 주장이다 막 그런 식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?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나가려는 의도가 좀 지침이 보입니다. 된다든지 그거는 정말로 그 민주국가 특히 그 사법부의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실망을 4.15 총선 때그 대규모 부정의 그 통계적인 문제 그 뒤로 밝혀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시원하게 해소하지 않는 측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. 이 재검표 자체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아마 그전 세계 그 어떤 사법 어떤 선거 소송상 상당히 그 특이하고도 하나의 실패 사법 실패의 사례로 이렇게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만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그 김병로 사법 저뭐 대법원장 시절부터 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훌륭한 전통으로 출발한 나라인데요. 군부 독재 때뭐 어느 정도 침해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때도 목소리가 있었죠. 굵직굵직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. 중요한 순간만 해도. 근데 최근에 정말로 그 전체주의가 완전히 공권력은 완전히 장악을 했구나. 그렇게 느낄 만한 다시 한번 그 제가 느끼는 걸 확인해 줄 만한 그런 그 재검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번 재검표 과정만 보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전체주의가 정말 완성됐구나 하는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게 보면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것을 사법 실패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? 네,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죠. 그렇게 사법 실패라고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면 이제 대법관들이 하는 뭐이 행위, 그런 뭐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진행하는 과정, 또 이제 엊그제 민유숙 씨가 그런 비례대표 소송 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, 또 최근에 또 놀라운 게
감정 목적으로 채택된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또 위조하는 거. 이런 것은 사실 뭐 저희들로서는 대법원에 대한 기대감 정도 수준이 아니고, 야, 이 한국의 이 법조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정점이 정도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러면 이제 법을 직접 가르치시니까 그와 같은 그 법조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? 그 사실은 자괴감도 들고요. 아,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이렇게 낯을 들수 없을 정도로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. 뭐제 친구들도 사실 법조인들도 있고 서로 배관이 다 있고 뭐 그런데 그동안 그 반세기 넘게끔 한국이 이뤄놓은 게 정말 몇년 사이에 다 무너졌구나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특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그걸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대법관 말씀하시는 뭐 여러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분들이 뭐 특별히 뭐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졌거나 사실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전체주의의 무서운 점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압력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오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렇더라도 법관은 이제 그런 일을 극복을 하고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런 독립적인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서방관이 불이 나면 불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마찬가지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는 정말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, 이제 중국식의 사법부는 그 전체주의 하에 사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전인대라는 명목상으로는 이제 국민대표기관이죠. 거기서 이렇게 명목상으로 선출된 국가주석 예. 또는 당 총서기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이제 전 국가기관을 통할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법부도 거기에 이렇게 속하는 거고, 속한 거구나. 그 어떤 당의 지침이라든지 뭐그 중국 사회주의가 나가야 될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벗어나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를 뭐 대놓고는 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사회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. 그게 전체주의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소한 사법부와 준사법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법집행기관 그런 준사법 기능,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은 철저하게 정치 권력을 견제하도록 돼 있는 거고 불이 나면 불을 끄듯이 불을 보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불을 분명히 꺼야 된다는 그 국민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탄생을 한 거고 그동안 국민들이 그 덕분에 어떤 그 자유 세계를 좀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도 이루고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가 마치 중국식 그 사법 시스템처럼 어떤 그 전체적인 무슨 뭐 적폐 청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뭐뭐현 정부 현 정권의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거짓이나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에 젖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법무부 장관을 했거나 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선출된 권력이 뭐 임명된 권력을 다 통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법관도 임명된 권력 아닙니까? 그럼 정부가 이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런 식의 이제 전체주의적인 얘기를 일반 행정기관, 준사법기관 가리지 않고 얘기한단 말이에요. 검찰 통장도 뭐 나의 부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. 어느덧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 법관들이 이제 그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젖어들고 뭐 그러지 않으면 좀 적폐 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 그런 거를 스스로 좀 감지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분위기적인 압박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소송을 막고. 자기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거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. 부담감, 뭐 공수처 설치가 돼서 정말로
월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는 가족까지 좀 심사는 당할 수 있거든요.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. 그게 우리나라가 정말 지향해야 될 사법부의 모습인가 하는 거는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괴감 이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